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의 정신은 따뜻한 별이었다 라는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참 버닝썬, 뭐 아레나, 유흥주점, 연예인 성접대, 성 행위, 동영상 유포 이렇게 해서 그 비호 세력이 과연 누구냐 라는 걸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왜 옛날에도 있었고 그 옛날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요즘 시점에 갑자기 그렇게 부각이 되느냐? 그거는 그만큼 부각이 될 시점에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찐다고 하면서 묵혀버리고 눌러버리고 그랬다 이거예요. 지금은 SNS, 유튜브 이게 워낙 발달하니까 이제 감췄다고는 본인이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오픈되고 공개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그 살아남지 못한다. 어떤 정권도 그거를 지탱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점점 힘들어진다. 하다못해 공직자, 공직이라는 거는 너무 무상하거든요. 있을 때만 좋은 겁니다. 근데 공직이라는 거는 들어가면 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재주 좋은 사람들이 공직의 길목을 꽉 잡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분노한다. 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제 법을 보시면은 이게 삼수변에 갈거 아닙니까? 항시 하는 말이 물이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치고 상식이잖아요. 이게 2016년에 이치하고 상식이라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조세실무 이치잖아요. 아카데미 이거는 아닙니까? 하면서 그러면 이제 강의했던 종교적으로 내용 변하고 중에 철학적으로 일부분입니다. 변하고 하느님은 사랑을 말하고 부처님은 자비를 말하는데 그두 가지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따뜻한 개념입니다. 차가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게 좀 달리 또 말하면 배려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내가 집행한, 나는 세법을, 난 법을 집행했으니까, 제대로 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벌써 이거는 아니지. 법하고는 법에 의하고는 법은 배려인데 따뜻함인데, 아, 그랬어요? 아까 억울합니까? 그래요? 한번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뭐 하면서. 그리고 어떤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재판장은 어떤 분은 막 뭐라고 하고, 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뭐말 잘라버리고 그러지만 어떤 분, 아, 또 말하실 게 없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대법관 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분들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법의 정신이고. 그러니까 다 전문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국세기본법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와가지고 그 세법 배우신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의도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법의 전문가가 세법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지식을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5천, 3만 명도 됩니다. 더 많아요.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전문가로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렇게 배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항시 합니다.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제 법을 보시면은 이게 삼수변에 갈거 아니 오늘 제가 글을 쓴 것을 가지고 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아까 동영상 보신 거그 내용을 그대로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새로운 건데, 검사는 지금 검사를 봐주고 있고, 경찰은 경찰을 봐주고 있고, 또 세무서는 세무사를 봐주고 있고,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도 죄는 뉘우치도 않고, 그리고 돈도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름 위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언론은 마치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인 것처럼 모든 어린
20대, 30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아 성공했다. 언론인들이 그렇게 부각시키니까 마음 내세우고 뭐 가치 내세우고 이런 사람은 이상하게 참 세상 모르는 순진한 놈 아니면은 꼰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 이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안 돌아가면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공부도 너무 많이 했고 경쟁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헛똑똑이다. 피해자가 오히려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오히려 꽁꽁여고 그걸 돌아다니면서 제발 사정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달라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그냥 용서가면서 하소연한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좀 해, 본인들이 공정하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 내 사건 좀 수사 좀 해주세요. 내 사건 좀 감사 좀 해주세요. 내 사건 좀 제발 좀 세무조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 나라가 버닝썬, 아레나, 승리, 정준영 뭐 이런 사람들은 경찰이 뒤를 봐주고 있고 김학의 같은 사람은 또 검찰이 뒤를 봐주고 있고 이거는 무혐의가 됐다가 경찰총장은 동영상 그냥 눈으로 봐도 김학의가 맞다라고 하는 판에 검찰은 어떻게 됩니까? 무혐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다시 또 여론이 뒤집어서 또 이렇게 뭐라 하니까 다시 수사해봤다가 또 무혐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또 이런 사람들은 고위공직자 출신들은 또 나중에 정치 나와가지고 좋은 말하고 있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싫어서 그런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행태들이 바로 이런 거다. 그런 게 싫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이상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또 맡겨보니까 결국은 정권하고 관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세무공무원과 동거래한 사실이 세무공무원이 들킬까 봐 세무사하고 이런 게 탄원서를 내는데 민원실에서 접수도 안 받으려고 하는 곳이 있다. 이거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죠.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다. 우리나라 공직에. 왜? 조직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부안해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졸하다는 거죠. 치졸. 자기가 스스로가 치졸한 짓을 한다.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물이 젖었어요. 그게 이제 조직을 위하고 조직맨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또 조직에는 그런 집단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애를 좋아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조직 위하다가 끝나버린다. 이거 국민은 저쪽으로 가버리고. 예? 그러니까 고시 공부해가지고 검판사 되면 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더 공정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세상 위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안일과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함몰대본다 이거예요. 조직에 충실하고 뒷골목 양아치 같은 이들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승진을 보장받는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또 겉으로는 센 척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좋은 말들 많이 해요. 인생은 또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은 너무 굉장하면서 사는 게 아니야. 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뒤에서 호주머니에 돈 천만 원씩 가지고 다니면서 돈의 힘으로 로비에서 살고 브로커레이지로 먹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조직의 힘에 빌붙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이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목에다 힘주고 이상하게 돈만 벌면 목에다 힘줘가면서 다른 사람들 세상 모르는 사람이다고 순진하다고 막 이렇게 험담이나 했었고 거기에 또 부안내동하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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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자기들도 전문가다고 존재하고 있고 아 세상 아는 공직자다고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부족하니까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능력자로 소문난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지역마다 이런 능력자들이 소문난 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돈으로 거래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화류계에서 놀던 사람들,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류계에서 놀지 못했던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브로커라고 합니다. 브로커. 그래서 이 세상은 브로커 세상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술, 여자, 섹스, 도박, 마약. 이거 복합체죠.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아니 돈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 가지고 그렇게 음지에 양지에서 음지를 향한다 이겁니다. 수백억 매출의 기업체장도 사업으로 또 버는 돈보다 그 브로커리지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같더라 이겁니다. 브로커리지가 왜 인맥 장사하는 거예요? 인맥 장사 승진시켜 달라는 사람 승진 하는데 용서주고 뭐 사업을 하는데 낙찰받게 해달라면 또 인맥장사로 해서 받게끔 해주고 어디에 내가 뭐 어느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옆에서 용을 쓰는 거죠. 내 돈 가지고 용을 쓰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나중에 그 보상은 세금이 없으니 고스란히 자기 돈이죠. 이런 게 이제 다 비자금을 하는 거죠. 내 돈 먹은 놈 중에 5%밖에 써먹지 못했다 라고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공직도 없고 돈도 버는 집단으로 이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무슨 일만 터져도 옆에서 그냥 눈 감아버리고 일부러 없던 일 만들어버리고 눈 감아주는 대가가 돈이니까 눈 감아주면 그러잖아요. 그것도 관할이 있어요. 내 관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눈 감아주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을 줘봤더니 이게 그 서부의 카우보이들은 총을 그냥 0.01초 만에 빼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면은 그 재주 좋은 공직자들은 0.01초 만에 포켓으로 들어가더라. 안주머니로.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폐는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받는다 이거.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쩐다고 내가 봐줬다는데 너희들이 어쩐다고 하고 어떻게 됩니까? 언론도 눈 감아달라고 라고 이렇게 하면은 언론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언제쯤 한번 해본 사람들이 있나요? 언론들도 돈에 상당히 좋아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비호 세력들이 그동안 누구였는지 알고 싶다 이거예요. 예? 알고 싶다. 목에다 허세 부리면서 기부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지. 이 정권도 못하면 제가 볼 때는 그들도 뭔가가 연루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자기 사람들이 뭔가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명언을 걸어라 이거죠. 깨끗하면 그걸 왜 못하냐 이거예요. 이번 참에 왜 그거 이렇게 사건이 돼가지고 야 하기도 좋게끔 밥상에다가 딱 반찬까지 진열해 놨는데 이거 못 먹으면 바보들 아닙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을 해라. 이거는 정권이 옛날 정권도 그렇고 지금 정권도 그렇고 앞으로 정권 또 바뀌어도 또 이렇게 또 생긴다. 왜? 결국은 음지에서 돈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결국은 브로커들이다. 브로커리지로 돈을 먹고 그 사람들이 돈을 뿌리고 공직자를 사고 충성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승진도 시키고 경찰청장도 내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물이 왜 없겠냐 이겁니다. 검찰총장도 내가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고위공직자 들어가는 사람이 독약청장 해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단계별로 인연을 만나고
옆에서 나 도와주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 내가 그만큼 뭔가가 공직자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공직으로서 보답을 해주는 그 마중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사업자는 돈으로 그거를 대가를 해주고 아니면 승진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거는 현직을 승진시켜주지 수 없는, 승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관이 아니에요. 그냥 사교적인 의뢰로 고맙다고 하면서 밥 사주고 돈 한 푼 준 거 그 정도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나라 전체를 돌리고 있는 그런 뒤에서 비하인드에서 돌리고 있는 그런 비호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브로커다. 브로커리지로 결국은 산다.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은 술, 여자, 섹스, 도박, 더 나가서 마약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하면은 그냥 개돼지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그거를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